연준의 빅컷 이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다우지수는 1.3% 상승하며 처음으로 4만 2천 선을 뚫었는가 하면 S&P 500 지수 역시 1.7% 뛰어 오르며 5,700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포스트 금리 인하 첫날 증시가 환호 랠리를 펼친 가운데 향후 시장의 방향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증시 족집게로 알려진 톰 리는 오늘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랠리에 뛰어드는 건 망설여진다면서 대선 전까지의 높은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연준의 빅컷이 향후 1에서 3개월간 증시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낙관론을 고수했는데요. 그간 연준이 이미 늦었다 생각하여 주식 비중을 크게 축소했던 투자자라면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시클리컬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과 금융, 스몰캡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늘 강세론을 펼쳐온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 중이라면 팔지 말라 조언합니다. 한편 BMO 캐피털의 브라이언 벨스키 전략가는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기존 5,600에서 6,100포인트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는 약 7%의 추가 상승 여력이자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치이기도 하죠. 벨스키는 작년 시장 랠리를 정확하게 맞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데요. 월가 전체 컨센서스는 5,520포인트 하락 여력을 시사하는 가운데 과연 올해에도 벨스키가 맞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론 머스크 X가 브라질에서 또다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 대법원은 X에 대한 접속 중단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X가 중개 서버를 이용해서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라는 이유로 하루 12억 원 상당을...